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8페이지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번은 민법 문제인데요. 좀 중개실무 문제로서는 까다롭죠.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민법에는 거의 해마다 나오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 대지와 Y 건물은 동일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기억,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 맞습니다.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죠.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서법 5가지가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언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예, 구 건물이죠. 만약에 경관 건물이면 30년, 목조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이면 5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건물이 경관 건물인데 가령 목조 건물을 증축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30년 동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겠죠. 기역니언은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디귿은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건 판례가 해설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차임을 주고 임대차하겠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상 이자인 5% 정도 지료를 주라고 하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119페이지에는 해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32번 문제입니다. 정정신청인데 우리 암기프린트 제가 내드린 거 14번에 보면 정정신청이 주지사 종목 5가지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상호,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정정 가능합니다. 근데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은 정정할 수 없죠. 예, 개업공개사 성명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게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이 가능하죠. 근데 성명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2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죠. 법원은 X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하였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틀렸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에 있는데 매수 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1억 2천만을 써냈다 하더라도 응찰가, 입찰가 2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 1억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입찰을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하죠. 2번 틀렸고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써냈던 금액보다는 더 높게 써내야 됩니다.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예,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얼마를 신고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니까 그 1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1천만 원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2등이죠. 2등. 이렇게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이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하고 보증금만 1천만 원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차순위 2등에게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1억 4천에 팔아도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죠. 보증금을 우리 일반 매매에서도 보증금 걸어놓고 중도금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이는 것처럼 경매에서도 보증금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려주지 않는 천만 원하고 2등에게 1억 4천에 팔아도 결국 1등에게 1억 5천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료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길 종결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2등은 1등한 사람이 잔금 낼 때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실무라서 좀 어렵죠. 34번도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 보증금 5천 더하기 월차임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죠. 1억 5천이네요. 1억 5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연체 차임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해야 되죠. 300만 원 연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액은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정액할 수 없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액은 금액 상한선도 없고요. 차임 등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IMF 때 코로나19 때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1년이 안 지나도 감액은 가능합니다. 정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19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는 경우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1년이 더 보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즉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5천만 원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월세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잖아요. 네, 사업자 등록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주택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년 지났다면 2번 암장되어 있어서 암장은 밑으로 푹 파고 묻는 걸 암장이라고 하죠. 암장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이렇게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암장이면 밑으로 푹 파고 묻은 경우죠. 암매장, 평장, 평평하게 묶거나 또는 암매장을 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묘,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4번에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였다. 옳은 것이네요. 갑, 을, 병.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네요. 갑이 신탁자입니다. 갑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고요. 신탁자.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입니다. 병이 수탁자. 병이 수탁자고요. 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을은 매도인이죠.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고요. 그러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병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맹신탁 무효고 등기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언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니언은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 유효라고 했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리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위 등기 맹신탁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갑 소유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선정 등기를 마쳤다. 예, 옳은 것입니다. 1번 정이 근저당 설정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 못합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기고요. 근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한 다음 등기한 당일날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같은 날 근저당 설정 등기된 날하고 대항력을 갖춘 날이 같은 날이면 예,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이사하고 재임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날 집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리면 근저당이 우선하게 되죠. 3번이 답이고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후순이잖아요. 저당권하고 같은 근저당이 같은 날 설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X고요.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먼저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시행관계 있죠. 동시행관계. 에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해설에 판례를 적어놨죠.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됩니다. 그런데 배당금 받는 것과 집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 동시이행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배당금 받는 것과 집 비워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집행권은 있으면 집행권은 이 판결문이죠. 예, 판결문. 예, 배당요구까지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당연 배당채권자이므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부 임차권, 최우선 면제, 승소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죠. 37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를 했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9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